자식이고 두번 자식이고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지치면 한 박자 쉬고 자 아까는 그 진아유 노래는 두 번을 때리면 들어왔죠 여기를 때리는 게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세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작 세 박자에 네 박자 맞으시고 시작 세 박자에 네 박자 맞으시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지치면 한 박자 쉬고 약간 곧자를 끌어 지치면 한 박자 쉬고 시작 지치면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보세요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시작 힘들면 두 박자 쉬고 모든 거 털어내시고 이런 느낌을 살짝 놓는 거야 지치면 두 박자 쉬고 시작 지치면 두 박자 쉬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술 한 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시작 술 한 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자 이럴 때 조심할 게 뭐예요 술 한 잔이 아니라 반박자 쳤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술 한 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천천히 시작 술 한 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여기까지 1단락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네 박자 맞으시고 준비 하나 둘 셋 지치면 한 박자
리듬이 뭐라고 시작? 이렇게 노래를 가면서 갑니다. 지침에 한 박자 쉬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옵니다.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갑니다. 박자에 네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지침에 한 박자 쉬고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손으로 술 한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자 진행 밑에 갑니다.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술 한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달라 들어보세요.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둘 셋 넷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자, 손 들어볼까요? 네 박자, 네 박자에, 네 박자에, 시작.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제가 이렇게 내려놓는 이유는 음이 올라가니까.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시작 춤도 추면서 네 박자 시작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밑에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여러분 남은 인생 시작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달라 준비 둘 손으로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쉬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손 준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자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쉬고 술 한잔 치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준비 하나 둘 셋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둘 셋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자 여기까지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자 키로 바꿔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박수로! 하나, 둘, 셋! 지치면 한 박자 쉬고,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쉬고, 술 한잔 채우고, 세 박자 맞으시고, 준비! 재밌게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라디오에 나온다고 이게 팍 키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같이 불러주니까 그나마 알아듣죠. 이거 분명히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배워둬 보세요. 이런 노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니까. 자, 아죠? 할 수 있다. 제목? 그래도 한 박자 쉬고 이게 제목 그럼 네 박자 쉬고 할 텐데 자, 한 박자 쉬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고생했다 쉼 없이 달려왔다 후회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자 끝에를 쭉 밀어줍니다 더 고생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누가? 내가 본인이 그래 여기는 허심탄회하게 던지세요 고생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시작 고생했다 쉼없이 달려왔다 한 번만 벌려봐요 한 번만 벌려주세요
부르지 마시고. 자,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1조 시작.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2조 한번 하고 점수 드릴게요. 시작.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2조 어머님들은 노래보다 이 손가락 손 말리는 것 때문에 계속 고생했다 힘없이 그냥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자, 해볼게요. 어머니 준비. 하나 둘 셋 넷.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한 번 더 둘 셋 넷. 후회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후회한들 시작. 후회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시작. 어머니들 들어보세요. 갑니다. 후회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자, 밑에 줄 잘 들어보세요.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실려보내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저구름이에요.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시작. 지난 것은 저구름에. 지금 손 들어준 어머니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 저자가 이렇게 찔러줘야 저가 들어오지. 지난 것은 저 이건 전혀.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시작.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실려보내고. 시작. 실려보내고.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는 자꾸 손이 나가는 거예요. 지난 것은 저쪽이고 버릴 것도 저쪽이고 실려보는, 그래서 손이 나가는 겁니다. 자,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실려보내고.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시작.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자. 시작. 위로하며 살아가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앞에 보세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고생했다 힘없이 달려왔다. 여러분 한번 때리고. 후회한들 되돌릴 수 있을 소냐. 여러분 한번 때리고. 지난 것은 저구름에 실려보내고. 한번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자. 위로하며 살아가자. 시작. 위로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함께 되면 몸이 굳어있는 게 위로하며 살아가자. 시작. 위로하며 살아가자.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옆에 찔러주세요. 위로하며 살아가서 옆에 있어요. 아죠? 옆에 있는 친구 보약 같은 친구잖아. 친구야, 난 너밖에 없어. 얼마나 좋아. 옆에 친구야. 그럼 밥 좀 사가.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준비. 손으로. 지치면 한 박자 쉬고. 힘들면 두 박자 쉬고. 쉬고. 술 한 잔 채우고. 세 박자 마저 쉬고. 춤도 추면서 손 돌리고 다음 인생 멋지게 살아가자.
여기 있는 게 오른쪽이랑 똑같은데 가사만 바뀌었어요. 일하다. 어미들, 저는 한 박자, 두 박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면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들 너무 이렇게 안 해. 일하다 한 박자 쉬고 사랑에 두 박자 쉬고 셋 넷 술 한 잔 피우고 세 박자 맞아 쉬고 잘도 하죠. 네 박자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손 돌리고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손가락이 이 많은 가사들을 빨리 외우는 건 이렇게 동작을 쓰면서 외워지는 거예요. 어머님들 해보세요. 전들 가사가 안 헷갈리겠어요? 저도 뒤에 보고 싶어요. 여기 나오는 글씨 굉장히 작아요. 근데 최대한 외우려고 강산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나이를 들면 자꾸 기억력은 감퇴하니까 최대한 활용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후! 아후!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몇 박자 쉬어야 돼요? 네 박자.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한번